전라북도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의용소방대 얘긴데요. 형평성에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먼저 다음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방송사로 익명의 제보가 날아왔습니다. 전주교대 총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취재 결과 일부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입니다. 김 총장은 정오쯤 청주교대 총장과의 업무 협의차 공용 차량을 직접 몰고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클럽하우스가 뭐 오해의 여지는 있겠지만 청주교대 현안이 있고 거의 만나서 협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약간의 접촉사. 김 총장은 공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인 청주교대 측은 10월 20일 총장의 공식 일정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데는 없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20일 날은.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움직인 게 없었어요. 김 총장의 사고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김 총장이 아닌 운전기사로 돼 있는데 기사는 당일 골프장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장님이랑 같이 그렇게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 드릴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 총장은 관용차라 운전기사가 사고 처리를 한 것뿐이라며 의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보험은 누가 있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누가 운전했던 보험은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무슨 위계에 의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법조인들은 보험 서류에 당사자 이름이 바뀐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험금 지급 여부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있다. 김 총장은 이밖에 총장 수행 경비를 학내 재정위원회 승인 없이 매달 45만 원씩 올려 지급받아 오다 교수들이 반발하자 최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반납을 안 해야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거 자꾸 떠들고 귀찮잖아요.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학내에서 제기된 총장 비위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